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 근래 관심을 가장 크게 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자, 반도체 벨트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수원과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동부 지역을 일컬어서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죠. 워낙에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일부는 광역시 수준의 지위를 인정받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특례시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밀어주려고 하니까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남 창원, 경기 용인, 수원, 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용인과 수원, 고양은요,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특례시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국토부가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장 큰 난제, 바로 정치권이라는 겁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전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우선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법도 고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특례시도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장 체감되는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저 보시면요. 여소야대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런 설명을 내놨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주택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들은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요. 기존 특례시가 제정될 때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각종 법령이 이미 특례로 부여됐음에도 또 특례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제주 맥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으로 가보시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맥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수 합병을 앞두고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죠. 지난 1월 25일에 역사적인 저점 891원을 기록한 뒤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16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존 임원진들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 이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제주맥주는 최대주주인 MBH홀딩스와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가 보유한 주식 864만 주를 더블 HM에 매각한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날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내용도 보시면요. 제주맥주는 경영권 매각과 함께 3자배정의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 명확히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유증이 완료되고 나면 최대주주는 앞서 설명드렸던 WHM에서 GY투자 투자조합, 이번 달에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입니다. 이쪽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경영권 매각으로 문 대표를 비롯한 제주맥주 경영진들은 수십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상장 이후 조은영 제주맥주 상무와 권진주, 김배진 이사 등 3인이 행사한 스톡옵션은 92만 2630주, 작년 말 기준 행사가 완료된 제주맥주의 스톡옵션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상장할 때만 해도 기대감과 함께 6천원을 넘겼던 주가가 현재는 5분의 1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주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경영진은 수십억 원을 챙긴 사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점입 가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바가 있는 내용이죠. 아, 한미그룹은 현재 OCI그룹과 합병하려고 하는 모녀측, 그러니까 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아,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그리고 이 합병에 반대하는 형제 측입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분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캐스팅보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 그 주인공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새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캐스팅보트죠. 한미그룹 경영검증에서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형제 측 OCI그룹의 합병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그룹은 25일 지주사 이사회에서 정말 초강수를 뒀는데요. 아, 분쟁을 초래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유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해임하는 이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 이어서 두 진영의 지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아, 통합 반대파 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과 앞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신 회장이죠. 지분을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을 이루려고 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 모녀 측은 35%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한미그룹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한미그룹의 운명은 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한 국민연금, 그리고 20.5%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의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